렉스턴 스포츠 소리가 나요. 소리가 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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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가. 그리고 저 부동의하고 엔진을 섞여요. 쿨러 바꾸고 댐퍼 풀리 바꾸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리 한번 들어볼랍니까?
아, 또 조립 다 했습니다. 네. 아, 쌍용차가 어려워. 조립하는 게 어려워. 네. 이게 가스켓트가 이게 조립하는 게 어려워. 현대 기아차보다 어려워. 왜 그런지 하면 가스켓트 요로 들어가면 원래 너트 볼트 이렇게 돼 있는데 야는 다 볼트라. 그러니까 이 가스켓트가 삐끄러진다고 이게. 아, 어려워. 할 때마다 어려움이 느껴져. 신호 걸리겠나 모르겠다. 아, 저 플라팅 펌프 저것도 불량이네. 아, 이게 기름 이래 저으면 기름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 올라오질 않아. 그래서 연료첨가제 한 개 넣어가지고 펌핑 했는데도 안 올라오네. 그러니까 이렇게 이빨이 다 차는데 신호에 걸릴란가 모르겠습니다. 아씨. 하여튼 쌍용차는 아, 이거 지금 이 쿨링 이거 솔직히 우리 친구 차라. 이게 좀 레카 차인데 우리 친구 차거든요. 근데 우리 친구가 이게 지금 차를 계속 쓸 것 같으면 막 전체 싹 다 갈았을 건데 그렇지 않아. 지금 차를 어떻게 처분할까 생각 중이어서 최소화의 경비로 했어요. 그리고 원래는 저 정도 제너레이터 저 정도 되면 새 걸로 바꿨겠죠. 바꿨습니다. 근데 저렇게 그거 하지 않아. 원웨이 크러치도 나갔더라고. 원웨이 크러치도. 그래 소리가 억수로 많이 났거든요. 일단 시동 걸어볼게요. 아, 시동 걸릴란가 모르겠다. 아, 씨. 펌프 에어차 소리 나는 겁니다. 이 쌍용차가 어려운 게 르노 삼성 쌍용 그 다음에 쉐보레 이 차는 저희 친구 차입니다. 저희 친구가 이제 오일 쿨러가 터지는 바람에 부동이에게 엔진오일러 쓰기죠. 그래 부동택이 시대에 까맣게 돼. 근데 지가 필요한 물건을 있어가지고 부산에서 사와가지고 놔두고 지금 그 뭐야 휴가 왔거든요. 지는 휴가 나는 일하고 있고 안 되겠어.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. 결국에는 원웨이 크러치 고장 나가지고 뜯어보니까 옛날에도 원웨이 크러치 나갔죠. 원웨이 크러치 나가는 바람에 어떻게 했냐. 부산서 물건 또 올렸어요. 부산서 물건 올렸어. 왜? 안 되니까. 나는 내일 또 예약도 있고 또 작업 뜯어놓은 게 버텁버텁 처리해야 되는데 그게. 이게 진짜 힘든 상황입니다. 이게 말 한마디 딱 잘못하면 그거 되는 거라. 그리고 쿨러 이거 올 쿨러도 엔진올 쿨러도 가스켓 세 장만 줬어. 아이고 문제같이 아 어? 문제같이 네 장. 원래 총 일곱 장 있어야 되는데 올이 가스켓 올이 일곱 장 있었는데 부품 대리점에서도 정신 챙겨야 돼. 정신 챙겨야 돼. 어찌 그래 뜯으면 뭐가 들어간다는 걸 딱 챙겨주면 될 건데 그가 그렇게 성의 없이 파는 것도 참. 결국에 가스켓 세 장 없어서 다 시켰죠. 그냥 원에 그렇게 시켰죠. 부산에서 퀵 시켜 받은 거라. 이게 제일 힘든 겁니다. 제일 힘든 거. 옆에 중간에, 그 뭐, 중간중간에, 그, 쉐보레 부품 대리점 있으면 좋은데. 해운대 실시간 안에 쌍용 부품 대리점, 르노 삼성 부품 대리점, 쉐보레 부품 대리점 없습니다. 예? 그럼 말 다 한 거잖아. 지금 우리 대전에, 저, 선배님 한 분 계시는데 그 여동생이 친동생이 QM5를 타고 다니는데 QM5 냉각 팬이 없어. 차 운행을 못 합니다. 네?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보니까 에어컨 팬이 죽어버린데 전국에 물고 있었어. 에레이씨 진짜 아유 이게 안 되는 거라. 수리를 못 합니다. 수리를 못 해. 옛날에 그 포타2 그 에어컨이라 없듯이 아, 미치고 환장하죠. 이런 점이 제일 힘든 겁니다. 힘든 거. 작업이 퍼뜩퍼뜩 돼야 되고 또 예약도 잡혀있고 혼자 일하고 일하다 보니까 참 변수들이 많아. 그래 참 어렵습니다. 사실 참 어려워.
우리 친구가 그래도 뭐 몇 가지 이렇게 사왔는데도 한 가지 몇 가지 빠지는 거야. 어쨌든 뭐 오늘 하루만 끝낸다고. 아 오늘 날씨 좋은데. 이 고질병, 제 파펌도 고질병이야. 저기서 쌩을 갈아도 저래. 이 차 가지고 두 번 갈았는데도 이래. 안 되는데. 그래서 스티를 좀 도와줬죠. 원래 그랬다고 템퍼폴리 갈아놔서 좋아졌네. 아이, 진짜. 두 번은 못하겠다, 두 번은. 진짜. 아무리 그래도, 모르지. 앞에만. 똘똘말이 다 싹 간다면, 뭐, 해결하겠지만. 진짜 두 번은 못하겠어. 일단 오늘 여기까지.